네, 저는 박용기입니다. 지금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과학대중화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스트, 그리고 과학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을 대중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전에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영남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으며, 유학 후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비파괴 시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국가 중점 연구개발 사업이었던 고온저조노체 개발 사업의 총괄 연구 책임자로서 개발과 응용 가능성을 고민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UST 의학물리학 전공 책임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대형 연구 과제를 끌고 가는 과정에 리더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기초에서부터 응용 연구, 그리고 연구 성과를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하는 실용화까지 풀사이클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한테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가 소화가 좀안 되고 하는 좀 속이 불편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내시경 결과 위암이었습니다. 네, 저희 경우 그 5년 생존율이 14%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있는 걸 보니 이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병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때부터 사진과 글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 홍보위원장 맡으면서 홍보 콘텐츠 개발과 홍보 관련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표준연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정문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라고 하는 연구원 소식지를 창간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전문성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팀이 아닌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 경우 다행히 글쓰기나 사진 찍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역량이 있어서 새로운 분야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점에 저는 혼자 사진 기술을 익혔습니다. 정말 10년 정도가 되니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연구자로서의 태도와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남들과 다르고 독창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자로서 성과도 있었고 만족한 연구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변에 작은 기쁨과 힐링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연구자들은 why라는 질문을 늘 하시길 원합니다. 과학은 where로부터 시작합니다. 원리와 근본을 꿰뚫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how보다 why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가를 늘 고민하면 바른 길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